최근 커지는 스포츠 관람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발맞춰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이 추진됐는데요.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스포츠 관람권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장애인의 직접적인 체육활동을 넘어 스포츠 관람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진정세로 외부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경기장에 방문해 스포츠를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관람객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에 대한 노력이 규정돼 있지만 스포츠 관람권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정부나 스포츠계의 관심과 대책도 미흡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스포츠 사업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향유권을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